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베이비. 저는 오늘 시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씻기 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밥을 먹었어요. 아니, 저 아직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저 아직 매고 있어요. 못 빼고 있어요. 아까워가지고. 떼기가 아까워.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아쉬워. 오늘 진짜 더웠는데, 사실 뭐, 더위를 엄청 막 괴로워하고 더위를 잘 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웠으니까, 엄청 더웠겠죠, 오늘? 오늘 한 28도 됐나요? 아까 28도 정도였다고 했는데. 엄청 뜨거웠는데.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게 경기를 봤어요. 공 던지는 순간 당황했냐고요? 그리고 조금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사실 그 예나한테 물어봤거든요. 예나가 그 최근에 시구를 했었어가지고 시골에 있었어가지고 경험을 물어볼 겸 예나한테 물어봤는데, 예나가 현장에서 이제 몇번 가르쳐 주셔서 몇번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나공좀 잡아줄 수 있겠니? 공좀 잡아주겠니? 그랬더니 흔쾌히 잡아주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숲도 한번 가고, 뚝섬도 한번 가고, 또 어디였지? 용인. 용인까지 한번 간적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3일 정도 연습을 했다. 3일 정도 연습을 했는데 결과는 데드볼이었다는 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다이스키. 아주 아주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고 왔어요.
그 뭐냐 사실 오늘 시구하기 전날 밤에 뭐 반신욕도 하고 되게 잘잘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잠을 잘못 잤어요. 막 야구장 간다고 고구마 말랭이 챙기고 황태 껍질 부각 챙기고 계란도 챙기고 저의 그 크루아상 백에 그걸 막다 챙겼어요. 야구장 갈 생각에 너무 설레가지고. 그러고 갔죠. 아무튼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 오늘은 잠을 진짜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두불 너무 아쉽지. 너무. 아니야,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고 또 오랜만에 또 긴장하는 스케줄이었다는 점. 내일 월요일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주무셔야 해요. 학교 채연아 사랑해 진짜 너무 예쁘다. 내일 학교 가야 해서 일찍 자야 하는데 일찍 안 자. 어머 나목 쉬었나 봐. 나 오늘 응원하느라 좀 목이 쉬었나? 나 목이 쉬었나 봐. 제가 2010, 아, 또 2017년도에 2017년도에 그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하기 전날에 직관을 하러 갔었거든요, 채령이랑. 그때 진짜 웃겼는데, 진짜 웃겨가지고 아직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 뭐였지? 정확히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되게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한번 하신 거예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제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이러고 또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체라한 둘이 엄청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노래도 많이 알고 가고. 이게 확실히 집에서 볼 때보다 직접 경기장 가서 보는 게 차원이 달라. 오, 최강 기아 타이거즈 오. 나 이거 원래 오, 최강 기아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인 줄 알았는데. 왜 사랑해요로 왜 알고 있었지, 나? 공주야,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로.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진짜 보고 싶었어. 보니까 좋았어. 아이따이. 그리고 오늘 경기장에서 그 아이즈원 노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록곡까지도 나오고
그랬어가지고 데뷔하기 전에 노래도 나오고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오신다고, 아, 내가 오신다고 아니라 내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구하기 전에 차 타고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또더 떨렸던 것 같아. 막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뛰었는데 차 타자마자 와, 언니 그 야구팀 어디라고요? 야구 알못이긴 한데 나 팬해야겠어요. 내가 또 그러면 기아 타이거즈의 팬한 명을 또 섭외한 건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기아 타이거즈 선수 한분 팬이라고 얘기할 한 적이 있는데 상대편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사실 그 반바지 중에서도 청 반바지를 입을까, 화이트 반바지를 입을까, 검은색 반바지를 입을까 고민이 좀 됐어요. 되게 신중하게 고르게 되더라고. 뭐가 제일 낫지? 너무 어려웠는데. 엄마도 그렇고 채령이도 그렇고 청 반바지를 골라줘가지고 아 그리고 슬기 언니도 슬기 언니한테도 슬쩍 물어봤어요. 언니 조심스럽게 언니 저 어떤 반바지 입을까요? 하고 그래서 골라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Are you angry right now? 나 아니요, no. 아니요. 저 기쁜 상태입니다, 매우. 매우 기뻐요. 아, 그리고 내가 아, 이게 오랜만에 팬분들도 뵐 생각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네일 그저 네일을 막 네일샵을 잘 가진 않지만 네일 팁을 사가지고 한네 개인가 샀을 거예요. 네일 팁네 개를 사가지고 뭘로 붙이지? 뭘로 붙이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아 누드 톤으로 해야겠다 하고 붙이고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공을 던져야 되는 거야. 공을 던져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 바로 떼버렸어. 그래서 연습할 때그 손톱이 붙여져 있겠지만 지금은 다 아예 떼고 시작했어요. 그치? 요리할 때나 공 던질 때나
아, 그냥 뭐그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 뵐 생각에 너무 설레가지고 팁을 붙였다. 팁을 붙였다. 라방도 진짜 오랜만인가 나? 라방? 피에스타 너무 죽여줬어. 제가 그 사실 버블로 이모티콘으로 그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그 하루 일과를 나타낸 건데,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손바닥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모티콘이랑 그 다음에 뒤에 말,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계 이런 게 있는데, 5회 말 클리닝 타임, 5회 말 다음 클리닝 타임, 아니 클리닝 타임을 나타내는 뜻이었어요. 피에스타 안무가 달라져서 놀랬어. 그게 그 뭐지? 오랜만에 뵙기도 했고 좀 서프라이즈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가만히 약간 대형적으로 뭔가 그림적인 부분들을 안무로 좀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왁시쌤이 좀 도와주셨어요. 인트로랑 너네가만 멈춰있던 나를 깨워. 이게 포인트인데. 내 나를 천천히. 춤 바꾼 부분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은비 언니 콘서트, 아니, 그, 은비 언니 뮤지컬. 뮤지컬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보면, 갸루나? 아, 갸루나 올 하트 사인 해봐. 갸루. 갸루가 그건가? 갸루피스인가? 갸루브인가? 이 그게 뭐지? 정확한 그게? 갸루피스. 갸루피스구나. 오늘 단상에서 춤추시고 어디 가셔서 야구 보셨어요? 저는 쭉 거기 라운지에 있다가 시구할 때 내려가고 공연할 때 내려가고 그러고 저는 7회 말까지
보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내일 시험이 두 개 있는데 무서워? 아, 내일 월요일이지. 시험. 시험은 늘 어렵지. 하지만 노력하신 만큼 노력하신 것보다 더 점수 잘 나올 거예요. 그럴 거예요. 꼭. 화이팅! 안녕, 헬로우. 오랜만에 공부하느라 힘들어. 근데 진짜 공부는 어렵죠. 쉽다고 할 수가 없어. 어려워. 하지만 진짜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 아까 목이 좀 잠깐 쉬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돌아온 것 같아요. 괜찮아. 내일 또 일어나 보면 또 모르지. 너는 감자처럼 생겼어. 땡큐. 고구마처럼. 난 근데 감자도 좋아해. 고구마를 조금 더 좋아해. 오늘 시구 너무 짱이었어. 에이, 거짓말. 감사합니다. 자, 고구마 없이 살기, 강된장 없이 살기. 강된장 없이 살기. 아, 안 되는데. 강된장 없이 살기? 아, 근데 그렇다고. 아니야. 그럼 강된장 없이 살기. 어쨌든 강된장은 그 음식만 없으면 되잖아. 그쵸? 고구마는? 많은데. 고구마를 할 수 있는 요리가 얼마나 많은데. 데드불 너무 웃겼어. 어머, 안녕 유정. 유정이 안녕. 데드불 너무 웃겼대. 저도 좀 많이 웃겼어요. 아빠가 이제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빠께서도 왜 땅불을 하고 오냐고. 오늘 고생했죠. 고마워.
요정이 고마워. 예쁘네, 채윤이. 아, 진짜. 부끄럽게 왜 자꾸 칭찬을 해? 호타루? 호타루 반딧불? 겐키 데스까? 겐키 데스. 메차 겐키 데스. 다분. 잘 지냅니다. 내일은, 내일 TMI 하나. 내일 고기 먹을 거예요. 먹을 거야. 사실 딱그 경기장 딱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 저희 노래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사실 춤을 추고 싶었거든요. 근데 클리닝 타임 때 공연도 해야 되고 좀 체력을 아껴놔야 되는데 그때부터 흥이 올라가지고 제 스스로 컨트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감히 승리 요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불러주시면은 저야 너무 감사하죠. 맞아, 나 ENFJ야. ENFJ인데 잠깐 I로 바뀌어서 그렇지. 또 다시 또 돌아오지 않을까요? 근데 FJ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안녕하세요. 사랑해, 채연. 나도 사랑해. 나 진짜 목 쉬었나 보다. 채령이랑 처음 만났을 때 쌍둥이인 줄 알았어? 무려 2살 차이 나는 자매입니다. 제가 2살 언니입니다. 저희 자매예요. 나 스키데스. 스키다요. 가와잉. 아리가또. 언제 끌 거냐고요? 캡처 타임 시작.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오랜만에 야구장을 가서 엄청 신났고, 완전 힐링이었어요. 매니저님께서 좀 운전하느라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 재밌었어요. 아쉬워서 켰던 라방인데, 종료각. 아! 여러분, 잘 자요. 굿나잇. 굿나잇, 안녕. 굿나잇. 푹 쉬어요.